이번 영상은 길이 연장 1탄 아크릴 편입니다. 먼저 아크릴을 하시려면 아크릴 파우더하고 모노모가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를 쓰고는 있는데 MPO 제품을 아크릴 파우더를 오늘은 꺼내봤고요. 이게 스피드 핑크여서 다른 것보다는 좀 빨리 굳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용하기가 좋아요. 여름 왜냐하면 아크릴 파우더하고 모노모가 빨리 더운 날씨에는 빨리 굳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요 스피드 핑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모노모는 ONS 모노모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모노모가 색깔이 클리어한 것도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보라색빛, 예, 보라색 보이시죠? 살짝 보라색이 비쳐요. 이런 보라색빛 모노모가 있거든요. 투명한 모노모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 보라색빛 모노모는 흰색 그 프렌치 스캅처를 할 때 좀 흰빛이 더 하얘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렌치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평상시에는 이 보랏빛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좀 하얀 빛을 좀더 하얗게 보여지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먼저 아크릴을 작업을 하실 때 볼 뜨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크릴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시는데 충분히 모노모에 담그신 다음에 예,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머금은 정도, 네, 요 정도에서 파우더를 살짝 기울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뜨시고 볼을 내려놓으신 다음에요. 퍼지는 게 옆으로 살짝 퍼지는 정도, 살짝. 네, 요 정도가 손톱에 하기에는 되게 좋고요. 제가 꽃을 만들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되직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직하냐면 리퀴드 양을 이 모노모 양을 조금 줄인 다음에 여기서 네, 그러면 뒤에 리퀴드를 흡수를 시켜요. 흡수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놓죠. 약간 이렇게 떨어진 정도.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야 저희가 이렇게 누르면 꽃이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러지면 꽃 작업은 어려워요. 그 대신 손톱을 길이 연장할 때는 약간 이게 더 훨씬 더 편하죠.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볼을 뜨실 수 있으면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볼 뜨는 것만 하루 종일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볼 뜨고 누르는 거 그 다음날 또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한 3,400개씩 계속 연습을 해야 하나를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말까 선생님이 해라 하면은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자신감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바로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연습하시고 지금 현재 네일 종류에서 아크릴만큼 강한 강도를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젤이나 뭐 매니큐어나 다 약하고요. 아크릴이 가장 강한데 문제는 무겁고 그 다음에 좀 답답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또 냄새도 많이 나요. 이 모노모가. 그래서 그 닫혀진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면 약간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청정기랑 막 돌리고 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작업하시면 괜찮은데 막힌 공간에서는 되도록 작업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고 하셔서 요즘 아크릴을 많이 안 쓰는 추세인데 요즘 유럽이나 이쪽 그 남아메리카 쪽에서 아크릴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또 아크릴이 약간 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길이 연장을 하실 때 먼저 폼지를 쓰죠. 폼지는 여기저기 제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접착력이 일단 좋아야 돼요. 근데 너무 접착력이 세도 안 좋지만 접착력이 좋은 제품을 쓰고요. 저는 지금 이 폼지는 아플레스에서 나온 폼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폼지를 약간 이 밑에 이렇게 굴려주고 여기가 붙으면 모양이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양을
최대한. 자, 손톱이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폼지가 안 껴지죠. 네, 화일링을 해서 손톱을 라운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는 굉장히 짧게 하고, 또 고객님들한테 할 때는 너무 짧게 하진 않거든요. 네, 약간 옆에 라운드로 손톱 모양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콜로 유분기, 손톱에 유분기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요. 이때는 뭐 젤 스타터 같은 그런 제품을 쓰셔도 되고요. 이제 아크릴이나 옛날에는 이제 아크릴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본더 같은 제품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 너무 본더를 써서 접착력을 높여서 굳이 샵에 자주 오지 않게 하는 건 좀 좋은 게 아니어서 저는 쓰진 않습니다. 2주 간격으로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폼지를 껴서 정중앙에서 그대로 모양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서 폼지 부착해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폼지가, 네, 이 손톱하고 이렇게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일자로 연결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어떤 거는 폼지가 되게 안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폼지 같은 경우 잘 붙지 않는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이걸로 찝어서도 씁니다. 요거를 사용할 때는 이 밑에 부분을 좀 잘라요.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없는 것도 있는데 짧게 한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오래된 폼지를 사용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폼지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있는 제품은 써야 되잖아요. 폼지가 잘 떨어진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을 올릴 건데요. 볼을 올리실 때 먼저 모노모 양을 머금게 작업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 손톱 길이 부분, 손톱에 볼륨이 있어야 될, 이게 손톱과 손톱이 끝나는 이 지점 있죠? 여기에 먼저 길이를 살짝 얇게 만들어 주시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나팔 모양, 나팔바지 모양으로 양쪽으로 퍼지는 게 좋아요. 밑으로. 네, 샵에서 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일자로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이때 이 양쪽에 보면 손톱이 끝나는 지점,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하죠. 그 지점이 갈라지지 않게끔 잘 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도 연결감 주시고요. 다시 볼을 뜨셔가지고 위쪽에서 아래로 눌러주시는 거죠. 이때 큐티클 라인 약간 띈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손톱 길이의 중간이니까요. 요 정도 선에 볼륨이 살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톱 끝에까지 볼륨이 연결되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아크릴로 길이 연장을 하고 나면요. 이게 굳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날씨가 더우면 이게 빨리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텀이 필요한데 열 손가락을 작업할 때는 뭐 괜찮죠? 다른 거 작업하다가 굳었으니까 떼어내고 작업하면 되는데 일단은 약간 굳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중간에 아크릴이 굳었는지 확인을 하면서요. 살짝 핀칭을 주시는 게 좋거든요. 약간 굳었을 때 핀칭을 주시는데 이제 핀칭 도구들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없을 때는 핀칭 도구가 없을 때는 핀셋을 이용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사이드를 핀칭을 주시면 되죠. 이빨이 없을 때는 잇몸으로 네 그런 생각으로 샵에서 하다 보면 그냥 생활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모든 도구가 갖춰져야지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오래 하다 보면 뭐 이게 없으면 이걸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이게 영상을 찍다 보면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샵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목탁 치는 소리가 나면서 플라스틱이 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제 굳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굳었다고 생각을 하면 폼지 떼어내고요. 폼지 떼어내시고요. 이게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네. 못 쓰는 거 없어요. 그냥 다 쓰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화일링을 하실 때 우리가 자연 네일 갈 때 230 저는 주로 이제 우드 화일을 많이 쓰는데 이게 좀 두께감이 있어요. 180, 100그립 요게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고객님들이 다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우드와일로 길이 조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요걸 많이 쓰니까 제가 일단 옆에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이 시험 볼 때는 사선으로 내려와야지 옆에서 봤을 때 각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선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치마처럼 만드시면 안 되고요. 지금 180그립으로 먼저 화일링을 한 후에요. 이 사이드 쪽 양쪽에 좀 고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드 화일로 한 번 더 사이드 쪽은 갈아줬어요. 갈아주고 그 다음에 화이트 버퍼를 이용해서 좀 샌딩을 해주고 저는 이 그 회색 이 버퍼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화이트 버퍼보다는 좀 거칠지 않아서 이 버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시험 볼 때는 3웨이 버퍼를 쓰잖아요. 3웨이나 4웨이를 쓰는데 요 3웨이 이 제품은 지금 크리에이티브는 우리나라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썼기 때문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광택 처리해 주시고요. 광택을 내주시고, 이때 이 아크릴 그 시험 보러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각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C커브가 지금 이 각도는 샵에서 하는 각도라서 조금 더 옆에서 보고 이렇게 갈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누르듯이 화이를 해줘야 이 제대로 된 그 C커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서 위에서 보면 양쪽 모서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C커브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일자로. 저희가 볼 때는 이 옆에서 보면 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옆에가 모서리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보면 일자로 되어야지 시험 볼 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90도로 했을 때 일자 모양이 나와야지 체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자 나오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 이 C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밑으로 나팔처럼 나오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거, 네, 내려올 때 여기서 꺾여갖고 이렇게 나팔처럼 내려오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자연스럽게 약간 밑으로 내려와야, 치마처럼 내려와야 이게 모양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코올 솜에다가 물이나 알코올로 닦아주죠. 시험 볼 때는. 밑에까지 모양 나올 수 있게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안에 찌꺼기 충분히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아크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아까 아크릴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상태 제가 이제 볼을 좀 그 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손톱 길이 연장보다는 아크릴 꽃을 많이 하니까 좀 되직하게 아크릴을 뜨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기포가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퀴드 양이 부족하면 이렇게 기포가 차는데, 저는 이제 꽃을 할 때는 좀 되직해야만 꽃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꽃 모양 꽃 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샵에서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마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이렇게 옆으로 네 일자선으로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냥 반드시 고객님들한테 해주듯이. 왜냐면 고객님들은 이런 손톱을 해드리면 다 불편해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C커브도 많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 손톱은 이제 샵에서 하면 이렇게 스퀘어 라운드 형태로 그냥 길이만 연결감 있게 연결해주는 스타일을 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런 치마처럼 밑으로 내려가서 C커브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C가 예, 보일 수 있게. 네, 요렇게. 네,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샵에서는 요 정도. 커브가 요 정도만 보여도 되니까, 네,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크릴 연장을 하실 때, 일단 농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시고 나서, 예, 기포가 차면 안 된다는 거. 두 개 비교해 드릴게요. 네, 요거는 모노 모양이 부족해서, 네, 요렇게 기포가 찼고요. 예, 모노 모양이 충분히 되면 이렇게. 근데 사실 시험 보러 가면 되게 떨려요. 떨리는데 그래도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뭐 감독 나가서는 이게 형태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는데 사실 샵에서 한 20년 하다 보면 그냥 이 형태에 너무 익숙해져서 시술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는 샵 테크닉 쪽으로 따로 하시면 된다는 거. 네, 물론 약간의 이제 변형은 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네. 이렇게 네, 오늘 아크릴 연장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젤 연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